부부간 얘기를 네. 지금 해봤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거 할 때 그 관계가 꼭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입장 차이 나는 곳이 또 여기가 있어요. 여기도 진짜 멀리만 한없이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나 당당한 시댁과 또 뭔가 그렇게 해줘도 우리는 미안한 또 아내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친정이 있고 처가가 그 얘기를 있고. 이번에는 이분이 우리 아~ 주부 대표로 오신 아줌마야. 예 함유병 야. 아주머니께서 예. 해주셨습니다. 처가만 가면 당당해진다. 아니 뭐 처가에 가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예. 근데 대개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때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네, 명절. 네. 명절 때가 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봐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뭐냐면 전 부치는 일이에요. 경상도 말로 찌짐 부친다 그러는데 찌짐, 예, 그게 찌짐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거 할 때 되면 기름은 계속 끓지 앉아서 부쳐야 되지 이거를 이제 계속하면 한 서너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부치면서 이제 해주다 보니까 예. 이게 답 없는 얘기야. 명절만 끝나고 나면 마누라는 일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시골까지 내려갔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운전도 할 줄 모르니까 마누라 운전까지 하고 있어요. 대박이죠, 이제 완전히. 대박이다. 눈치 네. 볼 수밖에 없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아들, 큰아들만 죄진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만 전매긴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재수 씨한테 이제 해올 걸 좀 이제 미리 캐틀링을 시키는 거예요. 네. 분배를 딱 하는 거죠. 국물하고 나물은 들고 다니기 곤란하니까 우리 집에서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생선은 엄마가 잘하시니까 엄마 보고 해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저는 하겠다 그러고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기 전집에 주문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더라고요. 파는 데가 있으니까. 네. 잘해요. 네. 그렇게 해서 딱 차려놓으면 일단 쉽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명절을 딱 오전을 지내고 나면 오후에 이제 처갓집에 가죠. 분당이니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면 당당하죠. 왜냐면 명절 당일 날 사이 오는 집 어디 있어요? 아는데. 그날 안 가요? 저 그날. 저희도 요즘 다 주세요. 그러면 다 그날 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 여기 참 이상하죠? 여기 참 말이 안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이제 또 주머니에 또 봉투도 하나 넣어갖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죠. 와이프한테도 당당하잖아요. 봐, 나는 명절 딱 오전에 끝내고 난 다음에 오후에 너네 집에 가지 않냐. 이런 게. 사모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대구. 아, 대구는 되게 양반 행세하는 데잖아요. 대구는... 양반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장모님한테도 처음부터 그렇게 스스로 없이 왜냐면 아까 뭐 레지던트 때도 가서 장모님 뭐 밥 먹으러 가서 이런 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학생 때 연애할 때부터 집을 덜 낳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네요. 더 편해요. 네. 어렸을 네. 때부터 봤으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엄마나 우리 장모님이나 똑같죠. 그렇겠지. 네. 아니 그리고 동치미 자주 나오시게 해서 동치미 FM 사이로 좀. 네. 전국에 이 정도를 따라하자. 좋은 모델. 근데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경재 원장님이? 왜가 내가 땄어요. 함유병 선생의 친어머니께서는 장모, 사돈인 장모에게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세요? 많죠. 아, 진짜? 아, 네. 뭐 늘 불만이죠. 말씀은 못 하시죠. 왜냐면 그게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쁜 짓이 아니니까 말씀은 못 하시는데 표정이 안 좋죠. 자주 모셔가지고 방송에서 그치, 그치. 익숙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 함유병 원장님의 장모님이죠. 권난성 마담님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저희가 어쨌든 마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마담으로 호칭을 해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뭐 장경동 마담님도 계시고 있으니까. 예. 아니 아유, 색깔이 고우세요 오늘따라. 예. 예. 권난섭 마담님께서는 사실 국민사위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방송만큼 네. 참 잘해준다라고는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좀 잘하죠. 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시작은 이렇게 네.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요, 네. 저 권마담님 네. 여기서 칭찬만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는요,
평소에 느끼신 대로 아쉬웠던 것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진행자. 칭찬만 하시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바람 잡는다, 바람 잡는다. 가슴에 여기 있으신 말씀을 편안하게 털어놓고 가시는 자리예요. 조금은 알아요. 다른 사위들은 한국 원장님도 처음에는 같이 살게. 그 예. 저는 애를 낳는데 저는 목동에 살고 우리 차가 지금 흑석동이에요. 옛날에는 차가 좀 안 막혔을 때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큰 애가 이제 딸인데 얘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한 1년을 쉬고 난 다음에 복직을 해야 돼요.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이제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가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2층 집이니까 2층이 비어 있으니까. 원장님. 사위가. 네, 내가 사위가. 저는 편하니까. 야, 저는 처가 집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집사람이 죽어도 안 간대. 네. 어떡하든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엄마 형수는 아신 거지. 친정 엄마 성격이 보통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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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편하다는 거예요. 네. 안 편하대. 자기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싫다는 거야. 어떡하든지 여기서 키워야지. 들어가는 순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맞아요. 저는 쭉 사실 것 이렇게 어려운 사이하고 뭐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기장막을 친하단 말이에요. 네. 들어가면 안 나올 거라고 닦을 때까지. 아니 우리 권남섭 어머님께서는 사위랑 같이 가까이 사는 거는 사위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 보이죠? 좀 없었죠. 근데 네. 이 친구로 들어온다 그래서 네. 네. 아니 어쩔 수 없지 이제 딸이 학교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봐야 되겠다 하는데 뭐 가보니까 보따리를 싸려고 그러더니 딸이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래서 아 이 다행이다 속으로 그랬죠. 네.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려고는 했지만 예, 예. 안 온다 그러니까 아이 다행이다 속으로 그랬어요. 맞아. 예.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 예. 다른 사위는 저렇게 안 하잖아요. 처가집 들어간다는데 막 들어가고 싶다고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어쨌든 따로 사는 게 좋고 뭐 같이 날 독립으로 나 자유자재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 불편해요. 너무 사위가 가까이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으신가 봐. 왜냐면 막들이닥치니까. 사위가 막 들어올 것 같아, 가까이 살면. 막 들어오고 뭐 버릇이 없으면 없어. 버릇이 없으면 없어. 잘못돼. 어떤 편함이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익병 선생님을 뵀을 때 네.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으로 알거든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집에서 아닌가 봐. 그냥 무난하게 대해요. 그냥 서로가. 네. 그냥... 아니 너무 자상해가지고 좀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아니 모르겠어요. 여자한테는 있는지 몰라도. 인기 있는 사람 같지는 않는데요. 아니에요. 어머 장모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야, 오늘 얘는 MC 우리 MC 홍님 아주 오늘 MC 홍님 아주 멘트가 아주 주옥 같은데? 아니 AKA 인간지 편안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솔직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편한 함익병 원장님이라도 아무리 편한 사위 함익병이라도 권남섭 어머니께서는 좀 사위 온다 그러면 좀 불편한 적 없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첫째는 입맛이 까다로워요. 밥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아, 그렇다니까 아무거나 그냥 있는 반찬을 줄 수가 없는 게 네. 바로 사위거든요. 사위는 사위예요. 맞아. 아니 근데 스스럼 없이 막 대하고 뭐 장모님 밥 주세요 그러고 막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는 것보다 아 이거 맛 이상한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사람... 이렇게 맛이 없으면 아니 맛없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진짜 뭐, 그래요? 그런 사위가 편하지 않으세요? 편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는 오면은 뭐를 해주나 하고 아주 걱정스러워서 오는 게 반갑지도 않아요. 오는 게 반갑지 않으세요? 네. 오는 게 반갑지 않으세요? 네. 왜 이렇게 들도들도 오늘 왜 저렇게 아니 선생님 아니 이게 늘 말씀하실 때 이간질 하지 마 이러던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유.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 심정, 전 아직 사위는 없지만 그러실 거라는 게 100% 이해가 가요. 아유, 100년 성인은 100년 성인이에요. 네. 저기 밥을 같이 밖에서 먹고 들어가자 그래요, 이제는. 요즘에는? 네. 이제 뭐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식성이 완전히 달라요. 아. 처갓집 식성은 일단 육고기예요. 맞아,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갖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하고 요리를 하는데. 에이, 돼지고기가 국 끓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김치찌개를. 김치찌개 사람아. 근데 장모님은 어떻게 먹어. 어떤 작가님이 돼지고기가 좀 국을 끓여? 저는 김치찌개를 멸치 국물에 끓여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똑같은 김치찌개를 끓여도 제가 가면 두 개를 끓여야 먹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보통은 사위들이 그냥 어차피 거기서 100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먹는 거기 때문에 맛이 없다라고 안 하거든요. 알아줘. 아니 맛이 없는 건 없다고 그러지. 아, 특이해. 맛이 없다. 제가 한 말이 할게요. 나도 맛없다는 소리 나네. 나도 처음 먹을 때 맛없다는 소리 해보려고요.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 한의병 원장님. 아~ 요즘 이 순간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신 이경재 원장님. 네. 아니 그 근육 어디에 쓰나 그랬더니 장모님 없는데 이제 드디어 씁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장모팀 두 분. 포기하자. 아이고, 포기하자. 뭘 포기를 해요? 아니, 뭐다 봐. 또 싸우셨다. 없으면 몸 장난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들 두 분. 자, 정답 외칠 때. 자, 하나, 둘, 셋. 이경재. 함정. 예. 예. 자, 준비하시고. 자, 이제 엎으세요. 아, 자, 이제 엎으세요. 아, 누워. 이경재 오형 땡입니다. 오형이에요. 함정 B형. B형이에요. 정답! 3위 신혼집은 어땠을까요? 3위 신혼집 이경재 이름도 이름을 얘기해주세요. 함병 네. 목동 정답! 함병 이런동이 맞아. 서류가 처음 줬던 성동이 아니 이런동이 맞아. 이런동에 살았어. 아 이런동 말씀 아 그렇구나. 자 알겠습니다. 3위가 처음 줬던 선물은 무엇일까요? 뭘 받았나 생각이 안 나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진주 목걸이 받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맞습니다, 땡! 맞아. 아니야. 내가 몰랐어. 맞는 거야. 땡! 그럼 뭘 줬어? 그거 맞는 거야. 자, 사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사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경재. 낙지 볶음. 땡! 이경재. 끝났어요. 고기 종류. 땡! 자, 한의병 원장님이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장인 장모 팀으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젊은 사위 늙은 사위 팀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맞아. 일단 근데 우리가 1대1이잖아요. 지금 무승부예요. 네. 정답 맞춘 건. 그래서 한번 더 할게요. 그대로 네. 앉아서. 한 문제만. 자, 한 문제만. 네. 앉아서 하시네요. 자, 장모님 두 분만 손 들어주시면 돼요. 파이팅. 네. 자, 사위에. 함의병. 아니. 타이밍 진짜 어머님.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최고. 자, 4위에 생일은?
이경재! 이경재! 10월 9일! 9일. 어? 1월 5일 정답이면 10월? 12월? 10월 9일. 10월... 12월 9일! 아... 이경재!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늙은 사위 팀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사랑의 한 형태를 또 보고 어떤 겁니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분명히 이 게임 들어가기 전에는 아유 우리 포기해 포기해 우리 사이 다쳤다 무거워서 싫어. 아유 왜 포기하자 포기하자. 왜 포기를 해요? 있는데 싫어 이러더니 상품권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우리 건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위에 한병. 문제가 나가기도 전에 문제가 나가기도 전에 사위에 한병. 아이고 예. 어버이날에 이 반지 해줬어요. 우와! 어머니 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야 이거 다이아인데요? 지금 저 반지를 이야. 반지를 들자 건남성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 야,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한민병 원장님 얼굴이 먹구름. 억장이 무너지는 분이 보세요. 아니 이게 근데. 바로 경제권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해. 아. 아니 근데 한민병 원장님 사주고 싶어서 다 돈을 좋습니다. 딸한테 주잖아요. 말만 하지 그냥 사드려 그러지. 아니 근데 뭐 워낙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사이가운 사이보다 나는 좀 능력 있는 사이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100% 만족이시겠네요. 그렇죠. 다른 거 좀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능력 있는 게 최고인데 네. 능력 있긴 하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해도 괜찮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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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그럼 저 경제관념이 별로 좀 없어요. 이용재 원장님께서 많이 사주죠. 기분 진짜 기분 파고 그런데 그래서 반지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네.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노후에 돈들이 되게 많아요. 그 노후 대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그래요. 그런 그게 하나 걱정이에요. 네. 사실 또 살가운 걸로 따지면 네. 오늘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우리 국민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권난섭 어머님께서는 살가운 사위 함익병 원장님이 그냥 그게 더 낫죠? 아니 능력도 좀 있고 살갑게도 좀 해요. 아 예 능력도 있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 100점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제 살갑다는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자기가 강의를 좀 많이 댕겨 지방으로. 근데 서울 근교에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데려 가요. 근데 이제 저 바닷가나 이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이 먼 데는 관광할 수가 있으니까 꼭 차에다 데리고 가요. 나도 데리고 가고. 근데 또 내가 이제 고마운 거는 나이도 많잖아요. 또 못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창피해하지를 않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유지가 나오면 인사시키고. 아유, 엄청 창피하지 않을까. 나는 참 몸둘 바를 모르는데 그런 점이 너무 고마워요. 또 조용은 어머니 조용은 본인만 잘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생각하나. 근데 어머님 배를 가는데 네. 문제는 저쪽 사돈하고 같이 꼭 배를 간단 말이에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교감도 있고 제가 또 어떻게 하든지 둘이 또 장모님하고 욕구 놀라고 어디 갈 때마다 두 분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너무 그거 진짜 잘하셨어요. 그거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눈치가 보였죠. 보였죠. 니네 엄마 가는데 왜 내가 가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거 아니에요? 사위가 데리고 가니까 가기는 가는데 사돈한테 조금은 눈치가 보였죠 내가. 근데 사위가 나중에는 눈치 볼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부터 뭐 늘 같이 그냥 댕겼죠 뭐. 그럼 이제 가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음식 그거 사주고 또 딸은 이제 저희 강의 들어가면 딸은 이제 둘을 데리고 노인네 둘을 데리고 그 지역에 관광을 다 시켜줘요. 100점짜리네요. 예, 그러니까 야. 능력도 있고 고점이 살갑다 이거죠. 아.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은 이제 강의도 안 데리고 가고 특산물이랑은 앞으로 한 번도 안 사주는데
저 반지를 사줘. 다이아를 사줘. 뭐 솔직히, 솔직히 부러우시잖아요. 뭐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딸이 다이아는 시어머니는 큼직한 다이아를 사주고 나는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진주 반지를 이만한 걸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막 친정 엄마는 그렇게 대우를 해도 되고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대우를 하는구나. 내심 조금 섭섭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손가락이 여기 굵어지고 내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뺏어 줘버렸어요, 도로. 아. 근데 다이아였으면 안 좋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엄마한테 다이아 반지를 해줬는지 우리 장모님한테 진주를 해드렸는지 그 진주가 되돌아왔는지 나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럼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다이아는 안 해줘도 이렇게 살갑게 자기 무슨 세미나 갈 때나 무슨 뭐 그렇게 막 특산물 막 이렇게 사주러 막 다니는 사위 좋으세요?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강강 다니. 선택하신다면? 저는 뭐 한 번도 같이 가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같이 다니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나하고 친구하고 다니는 게 좋지 사위하고 가면 맞아. 서로가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자리에서 들으셨잖아요, 이경재 원장님. 네. 효도는 셀프다 늘 외치셨는데 한번 좀 이렇게 하이병 원장님처럼 어디 가실 때 맞아요, 모시고 맞아요, 가는 거 아 저는 그거보다 차라리 운동을 같이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아,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골프를 잘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운동하면 또 클럽하우스의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그게 낫지. 저는 강연할 때 강연에 집중해야지 딴 거를 신경 써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강연 이외에 다른 거 신경 써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냉하성 어머님께서는 뭐 싸우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건 전혀 그런 거는 못 봤는데요. 예.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한 번은 작년인가 딸이 집에 왔어요. 와서 생전 자는 법이 없는데 잔대요. 그래서 내가 와서 왜 있느냐고 그랬더니 엄마는 몰라서 그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 딸이 와서 자면서 엄마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하루 그러니까 자고 네, 하루 자고 갔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 말을 집에서 안 하니까 빨래도 다 개켜주시고 다 해줬는데요. 네, 청소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청소해주고 다 해주고 그게 무슨 일이 많대요. 근데 아직 한병이랑 형수랑 싸운 게 아니고 네. 내가 보기엔 싸운 게 아니고 그냥 한병 형이 그냥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답답하고 그냥 싫은 거야. 너무 너무 이렇게 FM이니까 너무 싫은 거야. FM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올바르니까 형수 답답한 거야. 그래서 싸운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아이고 좀 이렇게 유두리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빳빳하게 생활을 하니까 좀 권태도 났겠죠. 권태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었다면 그거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시간 나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녁 먹고 나면 딱 이제 상 치우고 나면 혼자서 독학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제 공부하는 양이. 그러면 이제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테리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좀 매도 살짝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랬겠지. 아니 와서는 그러면은 아우 뭐 싸웠다던가 아니면 한민병 원장님의 아니요. 뭐 흉을 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괜찮은데 글쎄 쉬는 날이면 자기 취미생활 운동. 운동이 우선이에요. 자기 운동해야 되고 병원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얼마나 충실해요. 그런데 부인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고작 해야 이제 뭐 지방 갈 적에 뭐 엄마 데리고 댕기고 고작 해야군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됐죠 뭘.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좀 두분이서 같이 가는 걸 원하는 거지. 뭐 영화 구경이라도 가고 아니죠. 아유 운동해야죠. 이것입니다. 운동한 거에 장모님 없지도 못하던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담섭 어머니는 없으세요? 사위 서운한 생각 없으세요? 하나라도? 아, 있죠. 많아요. 첫째. 무슨 기념일. 저기 장모 생일이라든가 뭐 본인의 생일이라든가
그런 걸 의식을 안 해요. 별로 챙기지를 않아요. 아, 언젠지도 몰라요. 처음에 결혼하고는 몇 번 그래도 장모 생일을 좀 챙기고 그래도 같이 밥도 먹고 그러더니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섭섭하죠. 그렇다고 자기 생일 밥 챙겨 먹는 스타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생일 날짜를 그냥 착각을 했죠. 딸한테도 이제 그러죠. 사위 생일이 언제 아니냐 그러면 아유 몰라 엄마는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챙겨 그래요. 이거 잘도 산다네. 기념일 뭐 안 챙기고 그러니까 때로는 좀 챙길 때 가서 챙기고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뭐 아 필요 없다 그러고 안 챙기는데 그 무슨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장모님 생일은 내가 분명히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그럼 와이프는 보면 생일을 그냥 그 저기 자기가 가서 선물하고 다 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막아 저 와이프한테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걸. 여기 돈이 없어요. 장모님한테는 뭐 엄마 하는 사연들도 요즘 진짜 많아서 뭐 그게 좋다는 분들도 있고 난 싫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이가 확실히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엔 저희 동팀에서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아들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딸도 될 수 없는 것 같고 며느리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다를 것 같아요. 국민 사위였다가 국민 사위 아니었다가 하는 우리 한은경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자네 사주를 보니 결혼하고 첩을 든다던데? 이거 장모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제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머리 환갑이 다 돼가는데 언제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 와이프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쯤 뭐 한 연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집에 그 지금 처갓댁이죠. 그 처갓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주말이면. 그때부터? 네. 집에. 그 왜 집에 가야 되냐면 가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늘 하숙밥을 먹어야 되고 기숙사 밥을 먹고 있는데 집밥이 그것도 상당히 부러지게 나오는데 그 길 내가 왜 안 가겠어요? 당연히. 공짜로. 네. 그 다니다가 동생도 또 이제 대학을 올라왔어요. 대학교. 친동생이요? 친동생이 이제 나보다 3년 아래니까 대학을 왔을 거 아니에요. 연애하는 중에. 예. 그래서 이거 나 혼자 먹기엔 조금 아깝더라고요. 동생도 데리고 가서. 처갓집에. 무슨 처갓집에 여자친구 집이지. 여자친구 집인데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그때 또 2인분으로 상이 나오죠. 그때 제 식생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주세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그 수업 끝났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을 먹잖아요. 2층에 방이 많아요. 설마 여기서 자면 아침에 점심도 먹을 수 있는 집. 결혼도 안 한 처갓집에서? 아니 뭐 저기 2층에 뭐 연애할 때니까. 그럼 이제 동생이랑 가서 자는 거예요. 동생도 잤어요? 희한하네. 그 넉살이에요. 뭐예요? 데리고 와서 보름씩이나 데리고 와 있었어요. 동생이? 네, 우리 집에 와서. 아니 뭐 2층에 방이 노는 방이 있으니까. 아니 이거 왜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집이야. 아니 올바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단독 주택인데 이 정원사가 와서 이렇게 나무를 다듬어 주지를 않으면 이 나무들이 커서 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손을 안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니까 가서 이런 거 다듬고 그래서 그러면 나무가 딱 서요. 모양이 좀 이뻐지잖아요. 그럼 밥값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또 뭐 점심까지 먹고 일요일날 저녁 때나 돼야 이제 동생은 하숙집으로 하는 기숙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지내니까 얼마나 가족 같겠어요. 그렇지. 네. 원래 어려운 게 없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결혼 이제 양가 상견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날짜 잡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또 이제 그때는 편안하게 완전히 우리 집 같이 늑살나게 탁 이렇게 있는데 뭐 사주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주를 봤는데 씨앗이 있대요. 누가 장모님이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 안 봤어요. 아, 장모님이 아니, 보셨어요. 사위가 있는데 장모가 봤다가 나쁘다고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니 장모님이 보셨어요. 나는 안 봤어요. 아니 장모님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건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셨대. 어머니가 아니요. 보셨지. 아니 우리 엄마는 많이 봤을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장모님은 몰라, 생각이 안 나네. 씨앗이란 말이 서울 말이더라고요. 서울 말이에요. 네. 씨앗.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내가 보니까 봤나?
장모님이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씨앗이 뭐예요? 씨앗이 안돼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 돌을 쳐도 돌아왔는다. 네.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좋은 사주가 있다. 이혼이 아니라 첩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성공, 그렇죠. 사회적 성공하고 또 다른 여자를 둘 만큼 경제력도 그렇죠. 있고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좋은 사주인 것 같아 남자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침을 놓은 것 같아 착하게 잘 살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알고 에이 있으면 좋죠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 내가 환갑이잖아요 어딨냐고 그쵸 그게 어딨냐고 언제 생기냐 아쉬우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아 친구로 만날 때는 그냥 친구 그, 자기의 딸의 친구니까 편하게 대주시다가 이게 이제 법적인 된다. 관계가 되면 이게 잘 살아야 되고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물릴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우리 장모님이 내가 볼 때는 사주를 안 보셨다면 일부러 말을 지어내서 나한테 침을 놓은 것 같아. 생각이 안 나. 30년이나 됐으니까 잊어버렸죠. 근데 왜냐면 씨앗이란 말은 서울 말이거든요. 제가 처음 들은 얘기고. 맞아, 씨앗은 서울. 아니,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세요, 언니? 네, 안 나요. 아니, 뭐, 궁합이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안 좋다는 말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궁합이 안 좋다는 말은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처갓집이 이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약간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 반대하면서 한 2년 정도 결혼이 이제 미뤄지고 할 때 그때 뭐 우리 엄마는 사주를 보고 궁합이 맞네 안 맞네 얘기는 하셨을 수는 있었는데 그렇죠. 예. 아들이 의사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쪽에서는 할 수 있고 아유,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른 줄 알죠. 아니 근데 어머니 보통 딸이 남자친구라고 딱 데리고 오면 사실은 보통 엄마들이 아니 내 딸이 뭐 무슨 스펙을 가졌던 거네 사이보다 내 딸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거든요. 마음에 딱 100% 어머 쟤는 최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지 않아요?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래도 저 사람 달랐을 것 같은데. 공개. 예. 이제 우리 집까지 둘이 데이트하다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가고 그러는데 딸이 와서 얘기를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 보려고 살금살금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리 딸은 직급은 조금 난데 그때는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2학, 2, 3학년 때. 근데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어요, 우리 딸이. 네. 근데 그 옆에 섰는 신랑 감은 의사인데다가 미남에다가 뭐 아주 이렇게 하얀 백바지에다 저기 티를 미색 티를 입고 오는데 쪽보다 너무 근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은 안 했어요. 그 가끔 놀러 오면은 뭐 저같이 덕 보려고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절대로 부자라고 해서 사위 돈 주는 법은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건 필요 없.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예쁘지, 완벽한 사위네요. 어머니 한 번 정도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의사 대학생이 의대생이 기생오래비처럼 말끔한 백바지 입고 다니는데 얘가 뭐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 딸한테 잘하나? 뭘 우리한테 뭘 받아먹을 게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성실해 보였죠. 참 그냥. 성실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죠. 이상한 사람으로 와. 또 마음에 안 드시죠? 여기 또. 근데 그 선글라스를 왜 계속 쓰고 있냐? 벗어. 자기 나 몰라 진짜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아니 어? 알아. 어? 왜? 뭐 별로 표도 안 나는데 뭐하러 끼고 있어? 아니 나 이거 오늘 아침에 진짜 이거 완전 자기 밥 해주다가 전사할 뻔했잖아. 야 왜요 왜요? 왜? 다 드셨어요? 비었나? 어? 왜 내 밥이니? 시동생 밥하다 그랬지. 아 시동생은 무슨 아 시동생이긴 하지. 내가 또 홍 기자님이 워낙 또 좋아하니까 자기가 순두부하고 두부를 어디서 배달을 시켜와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내가 홍 기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갖고 홍 기자하고 했었어요. 싫어려갖고 그분들이 주로 늦거든? 항상 약속 시간에? 근데 아이고. 그날은 6시 아이고. 20분에 오기로 했는데 5시 50분에 온 거야. 배가 고팠던 거야. 근데 준비를 하는 시간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딱 오니까 내가 급한 거야, 마음이. 그러다가 싱크대 문이 열린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딱 팍 박은 거야. 아, 순간 진짜. 별이 보이는데 이
미만해지더라고, 혹이. 오. 아이고.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었는데요? 정말 아파요, 저거. 아, 멍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계셔야죠. 네. 아, 그날 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북이 빠졌으면 됐지. 북이 아직 안 빠졌어. 여기 약간 고릴라 같이 올라왔어. 그 정도. 아유, 진짜. 그래도 관찰력이 없으니까 뭘 아나? 아유 정말. 그래. 아니 근데 아유, 어떻게 이 정도 해주면 되지? 괜찮아.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피부과 전문의께서. 예. 엘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어머 저 같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해골씨도 와서 난리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도 난리 난다고. 무슨 난리요? 무슨 난리? 난리 난다고. 우리도 난리 난다고 쓸데없이 조심성 없다고 그 난리 거기는 걱정이 돼서 난리가 나는 거고 우리는 쓸데없는 짓하고 조심성 없다고 혼만 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소리 나 하고 있다 그랬지. 저런 부분은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비교가 돼가지고 짜증 나잖아요. 힘든 부분. 근데 너무 매일 만나. 안에 미쳐 있어 지금. 먹기는 다 먹었어. 아 그래 잘했네 그럼. 난 먹는 것도 못 봤잖아 바빠가지고. 그래도 친정어머니한테 그 순두부 보냈더라 자기가. 엄마한테. 아 그럼 맛있는 거 있으면 보내지. 그래 그래서 또 감동받았잖아. 나는 그니까 많지가 않아갖고 순두부 두 개하고 그리고 국산 콩이라 해서 콩 두부하고 해가지고 엄마를 가져갔어. 그때 엄마네 집에 내가 갔다 오니까 야 나 그거 박스로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따로 몰래 보낸 거예요? 네. 야 저런 살가운 사이가 어딨어요? 진대래 진대래 티 안 내고 아 함서방이 보냈대. 그래서 자기 어우 그래서 아우 얘 함서방이 너보다 낫잖니 이러는 거야. 내가 짜증나서 어우 엄마는 두부에 넘어가가지고 그 두부 한 모에 그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한 모가 뭐니 얘 박스로 왔어 이게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정말 고맙더라고 그거는 생각지 않게. 그리고 자기는 또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하지. 자기가 그런 거 하고는 말하지 않는 거지.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요만한 거 하고도 사실 좀 말 많이 하거든. 조금 고쳐가지고. 맞아. 안 하는 척 하면서 다 며칠 가지. 그러니까 친대를 완전 친대를 친대를. 그게 아니라 그게 어른들이 먹으면 좋겠더라고. 그렇지. 맞아. 그 콩국물. 아니 좋아 네. 좋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이게 식도가 운동 기능이 떨어지더라고 나이 먹었는데. 식도가 능력이 떨어져. 나도 엄마랑 거의 나이 같은 것 같아. 나는 진짜 우리 엄마가 훨씬 젊은 것 같아 나보다. 엄마가. 아니 이제 60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장수 시대라 그러는데 오래 살면 또 또 가지. 빚종부 세고 살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아니야. 노년기만 길어진다고. 노년기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느끼는 게 맞는 거야. 마지막에 또 퀴즈 몰라. 아니 좀 너는 그렇지는 않아. 이러고 위로를 하지. 네가 노년기가 맞다 90 엄마하고 같다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아니, 아니지만 노년의 삶이 길어지. 참 말도 안 돼. 어지간히 몰라요. 아우 난 진짜 보다 처음 봤어. 형수가 대박이야. 아, 시작 좋았는데. 야,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 좋았는데. 네가 노년기가 아직까지 오래가. 도착할 때까지 저러셨을 것 같아. 네. 자, 장모님 댁이죠. 한병 원장님. 오, 와! 이야, 잘생겼다. 우와, 언니도 진짜 예뻐. 여기 장모님 저부터 사야 되네. 장모님 이쁘시네. 아, 주인공 같다. 아직은 말해요. 함유병 장모 권난섭입니다. 아, 우리 장모님 나오셨죠? 오랜만에 얼굴이. 하위는 언제 왔다 갔나? 아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됐나? 89이신데 어떻게 젊어 보이시네요. 고우시다. 네, 부모님은 저런 기쁨으로 사시는 거예요. 엄마 승준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아니 그거 다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아 뭐든 보셨어. 먹을 거야? 아니 오늘은? 먹을 거야?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는 게 초밥 같아 초밥. 아우 반갑네. 네 동윤 어디 갔어요? 아이 뭐 철구리. 자기 먼저 앉죠. 저기 어머님 자리 아니에요? 아 저 정도 되면 다 먼저 앉지. 아이고 반갑네. 네 동윤 어디 갔어요? 아이 뭐 철구리. 나 여기 있다. 사위가 다 어서 와요. 네. 어서 와요가 아니라. 어서 와요가 남의 집. 내가... 자기가 남의 집이라고 네가 어서 오네. 안녕하십니까. 저 함유병 원장 처남 강도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산 게 한 34년 됐고 돌아온 게 한 2월 5일 날 들어왔으니까 한
석달 남짓했네요. 원래 이게 내 집이고 형이 오랜만에 미국에서 나온 거야. 뭐냐 이거? 아유, 선생님. 아, 저, 아니야, 형, 저기 야. 아, 야. 응. 어, 두 개 갖고 왔는데 어디 갔지? 난 두 개는 그 밖으로 가는 안 갖고 왔는데. 밖으로 가는 아니, 에스파스로 두 개 갖고 왔는데 어디 갔어? 아니, 집에 지. 가져가셨어. 가져가셨어. 빵 먹으려고 막 뒤지는 거야? 아니야. 누가 오면은 난 보따리 버튼 보거든. 오늘 보따리 없어. 왔네. 빵. 되게 빵. 되게 많이 나온다. 빵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좋아하는 빵 사셨구나. 아 좋으셔. 아, 네. 엄마, 사위 온다고 뭐 해놓은 거 없어? 네. 맛있는 거 해놓은 거 없어요? 어, 당당하시다. 당당하시네요. 맛있는 거 해놓은 거 없어요? 고추전 해놨는데. 고추전? 아, 고추전? 딸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게 아니야. 고추전 왜 싫어하시죠? 난 기름 부신 거 싫어해요. 아, 전을 그럼 어떻게 지나? 여자들은 전. 아니, 식혜 해놨다. 식혜, 그럼 우리 저기 손주가 좋아하는 거고 사이는 식혜도 안 좋아해요. 야, 뭐 쟁반 한번 좀 갖고 와봐, 좀 먹자, 야, 배고프다. 웬만한 사위 같으면 그냥 한입 먹지. 좋아한다는데. 참. 이번에 콩 그거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잘 맛있어. 뭐야? 그건 진짜 맛있어. 그거 하나만 먹으면 한 끼 되겠더라고. 그죠? 급할 때 한 끼 드시면 돼요. 아침에. 근데 이제 둘째가 좀 가져가고 왜? 아, 좋으니까. 아, 장모님하고 둘이 먹어야지. 그 집은 저기 아니, 마침 그 택배로 오자마자 걔가 있었거든. 그래서 둘째는 좀 줘서 아까워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야, 이제 분란이 시작돼요. 나눠 먹으면 되지. 없으니까 또 시켜달라고. 아우, 떨리면 일하세요. 둘째한테 가져가고 자기 먹고 한거 맨날 사위한테 사달라고 그래, 저래. 아니, 사위 돈 많잖아. 사위 돈 많잖아. 아니, 사위가 무슨 돈이 많아. 아니, 뭐 없지는 않지, 물론. 아니, 장모는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데. 아, 엄마, 장모는 나이 먹을수록 청소하기 힘들어서 안 돼, 크면. 아니, 그래도 큰 집 좋아. 청소하기 얼마나 좋아. 아, 대박이다. 아우, 야, 큰 집이 좋아하면서 계속 찾아오시는데. 야, 처남이. 또 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까 아침에 언니가 그 저 얘 오면 뭐 달라고 그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나? 아, 뭘. 뭘 달라고 그래, 내가. 뭘 줘요? 아, 내가 얘기했다. 뭐? 얘기했어? 아니, CF를 찍었으면 이번에 맞아. 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CF에서 돈 많이 못 받았어. 아니, 그럼 직원들은 다 주면서. 엄마가 직원이야? 직원은 일을 했잖아. 아니, 근데 장모잖아. 장모잖아. 장모가 뭐 했다고 거기. 분명한 게 없잖아요. 엄마가 넘볼 줄 알았어, 분명히.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모는 한 일이 없잖아요, 라는 멘트를 하시냐? 아니, 저게 뭐냐면 이제 CF를 찍을 때 네. 섭외가 어디로 오냐면 나한테 전화오는 게 병원으로 전화로 오잖아요. 네, 예. 그럼 병원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우리 실장님이나 간호사들이 스케줄 조정 다 하고 녹화를 가면 절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 와 있으세요? 옷도 좀 챙겨줘야 되고 하루 종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F를 받았으면 월급에 이제 따로 그쵸, 당연히 보너스로 이제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병원의 실장님이 누구냐면 이 집 둘째 며느리예요. 아~ 좀 더 마음을 쓸 수 있잖아요. 가족수당. 네. 가족수당. 그거를 이제 우리 장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돈 달라고 요구할 일은 없지. 저까지 저 화면까지 보면 진짜 상위는 봉이다네. 지금 완전 상위는 봉이다. 그렇지 말죠. 할 말은 다 하셨잖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내 아들의 와이프잖아요. 내 아들의 와이프니까 내 아들이 없었으면 그런 와이프가 없잖아요.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오빠도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돈 용돈 주잖아요. 그럼 용돈 그 조카들한테 가가지고 야, 반 땅에 우리 동생이 줬잖아. 아니 무슨 가족의 조직입니까? 그건 아니죠. 수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아니, 가족에 있는 마음이.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에게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조직의 보스가 하부 조직에서 벌어들인 돈을 수당을 나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있었기에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강마도. 예. 계속 보겠습니다. 엄마가 직원이야? 직원은 일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장모잖아. 장모잖아. 그래 이 한마디 다 들어가 있네. 분명한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못 써요. 한게 없대요. 엄마가 넘볼 줄 알았어. 분명히 넘볼 줄 알았어. 아니
너는 CF를 찍었으면 그제 빵 네가 들어, 미리 알아서 아니 빵 들어간 거야. 아니, 내가 길고요 계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효심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 벌써 머릿속에 딱 계산이 있어. 저것이 CF가 들어와서 얼마가 들어왔을 거다 하는 생각이 엄마가 있어. 근데 안 갖고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괘씸해. 그래서 알아 나는 해야 되는 걸.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팁을 줘야 자꾸 돼. 잊어버리는 걸 올 때마다 내가 자꾸 잊어버려 돈을. 어 있어. 가져왔어. 어 있어 있어. 이거 도로 집어넣어. 이거 도로 집어넣어. 강도 안 돼. 강도 안 돼. 이거 뭔데? 갖고 왔는데 그래서. 아니 아니 돈으로. 이거 뭔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없대. 돈이 없대. 줘봐. 아니 천하면 왜 저기다 손을 집어넣어? 천하면 왜 손을 집어넣어? 아니 지금 너무 CF 하나에 너무 많은 사람이 붙었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기 어렵다고. 뭔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없대. 돈이 없대. 줘봐. 돈이 없대. 내가 산다고. 아니 필요 없어 미쳤어 돈으로 들고 왜냐면은 광고 찍었기 때문에 캐시를 좀 갖고 와야 돼. 캐시가 아니 근데 하위가 봉이 아니다 이거야 내 말은. 제가 봉이에요. 네. 난 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냐. 아우 여태까지 다 하고 있잖아 이제 모델료 안 줬다고 이제 봉이 아니래. 아니야 모델료가 아니라 팁을 안 줬지 나는. 그러니까 모델료에서 엄마한테 안 건너갔대. 글쎄요. 그게 상납금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니까 엄마부터가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 얘기하고 보니까 돈 얘기만 했네. 아시네, 아시네. 사위 왔는데. 빵 찾고 돈 찾고. 딸이나 사위가 돼가지고 이걸 썼다 그러면 그건 아이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얘기도 안 하고 받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모르긴 하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죠 이제. 내가 달라고 그랬대요. 아니 그럼 직원들은 다 주면서 장모잖아. 나 입을 안 줬잖아. 아,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아 옆에서 들었나 본데. 달 그럼 주겠지 뭐 달라고 그랬어. 포기하지 않으셨어. 원래 봉으로 하려 그러면 밥도 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럼 뭐 나가서 사 먹을래요? 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사줄게. 뭐든 계속 사줘. 뭐든 지 원하는 아니. 거. 사위가 봉은 봉이지. 야, 또 갑자기 바뀌었어. 용돈 주지. 명절 때 또 돈 주지. 또 명절 때 뭐 많이 사다 주지. 나한테는 봉은 봉이야. 그 사람이. 걱정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아주 근사한 봉 하나. 아주 근사한 봉이야. 멋있다 없어. 그런 것 같아. 저 자세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 자세에서. 넉넉한 자세.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바보는 좀 바보야. 아니 우리 딸도 학교 선생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미칠 것도 없거든. 아유, 엄마 지금 30년 지나니까 미칠 것도 없다 그러지. 그때 가서 그때는 또 솔직히 말해서. 얘 참 역사 왜곡이 이래서 벌어지는 거야. 역사 왜곡.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난 가짜인가 했어 혹시나 가짜인가 했어 혹시나 의사 의사 위장 의사 가짜 의사생인 줄 알았대. 아니, 너무 괜찮아서 너무 괜찮아 얘가. 엄마 내가 너무 안 돼서 제가 너무 괜찮아서 가짜인가 해서 예, 엄마한테 정말 의대 뭐 의사 된 아이고 우리하고 안 맞는데 하고는 내가 너더러 그 대학 가서 저기 알아보라고 그랬잖아. 어, 그랬더니 명단에 했어요. 있더래. 아, 맞아. 내가 가서 본 것 같다. 야, 아쉽구나. 아쉽구나. 아, 진짜. 아쉽구나.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가셨나 보네. 그랬더니 뭐라고 어머니 반응이 어떠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무지하게 좋아하셨죠. 왜냐면은 혹시 가짜가 아닌가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렸죠. 가짜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네. 설명을 좀 길게 해봐야 돼요. 저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처남이 이제 같은 학교 영문과, 연대 영문과를 다니고 네. 저는 이제 연대 의대를 다녔는데 연대는 채플이라 그래갖고 매주 수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그 저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그래서 지정석이에요. 보고 한번 하긴 했을 거예요. 학교에 간다고 해서 신분 확인해 주지. 근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아신 거예요? 뒷조사 한 거 몰랐었어요? 몰랐죠, 나는. 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이, 근데 좋아가지고 그랬다니까 아까 이만해지신 건데. 예. 보겠습니다. 얘가 흑독동 집에 오잖아. 그럼 어머니 정말 잘해줬다고. 잘해내겠어. 정말 잘해줬다고. 아, 그 어려운 노란대 시장 가서 만날 저기 생선 사다 구워서 주고 얼마나 했어. 아니 그리고 너도 시집 가고 싶어 했어 얘한테. 아, 당연하지. 그때 우리 집에 엄마가 그랬어. 뭐라고? 궁금하다. 소원성취했다랬어 엄마가 진짜. 의사 사위. 야, 그 진짜 좋아하셨구나. 아, 진짜 궁이었네.
공이네 진짜. 네. 키도 크고 의대생이고 애들 말로는 킹카라 그러죠. 왜 그런데 우리 딸 보니까 키도 조그마고 별로 지금 보담도 안 이뻤어요. 아까 이쁘시던데 사진. 아, 예쁘신데. 예쁘다. 어. 미인이셔. 남자는 그냥 선출한 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산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다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잘 못 먹으니까 고기는 또 안 먹어요. 그런 거 해주고 내 공도 좀 있을 거예요. 아. 야, 그래요. 어머니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야, 봉은 아닌 것 같아. 봉인 것 같아. 봄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그 처가에서의 위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봉입니까? 상전입니까? 뭡니까? 뭐 그냥 자식이죠, 자식. 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그냥 그 양가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자식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봉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그냥 도리를 하고 사는데 다행히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도리를 함에 있어 갖고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그게 최고의 내가 이제 예, 예,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되게 그 함유병 선생님하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지내는 그 관계가 아직까지는 저희 남편은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되게 세월이 세월이라는 게 아직 5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데 봉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이게 모든 세상 살이는 모든 세상 일단은 돈이야. 1순위가 그 다음에 마음이고 육체로 움직이는 거지. 돈이 없고 육체만 움직이잖아. 그럼 고마워해. 그렇잖아. 뭐 힘든 거 도와주고 육체로 움직이면 고마워하지. 그렇지만 그 고마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상전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참 좋아가지고 마음 쪽으로 자라고 그치, 그러는 거는 고맙기는 한데. 그 마음 쪽으로만 계속 잘하면 나중에 좀 짜증나. 집에서 짜증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어 뭐예요 뭐예요. 네,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네. 이번에 처가댁 갈 때 마음 편안하게 누워 있어봐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머니가 야 일어나 이러면 아 돈을 아직 안 줬구나. 아~ 돈을 드리고 편하게 누웠을 때 아유 뭐 힘든 건 없어 이러면 아 이게 넉넉하고 충분하구나 지금 갖고 있는 게. 저도 초가집에 가끔씩 가면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어떻게 판판이야 뭘 사주고 어떻게 매 돈을 드리고 오냐고. 갔다 이제 먹고 오면 우리 아내한테 얘기는 해요. 첫사방 왔다 가서 밥 먹고 가서 장어 구워줬다 끝이야. 그런데 돈을 줬어. 용돈을 주고 오면 채서방이 돈도 모르고 용돈 주고 갔어. 이게 틀린 거야. 다르죠. 함유병 선생님이 좀 더 특수한 것 같아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내 집처럼 내 모든 게 너무 편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요? 저기 엄마 집, 그러니까. 엄마 나 왔어. 뭐 밥 엄마 뭐 해놨어요 하는 식으로 이게 너무 일상적인 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근데. 봤는데 네. 정말 자세히 친근감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모르셨죠? 아, 난 몰랐죠. 그냥 내 집에 가서 해수욕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한익봉 원장님은 본인이 할 걸 다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봉이 봉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봉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봉만 되는 건 바보가 되는 건데 상전을 한다? 상전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다 베풀고 상전하잖아요. 이게 참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인데 돈이 있으니까? 저는 상전이에요. 아니야, 돈 있다가 상전. 상전인데 정말 꼴보기 싫은 상전이에요. 아, 나가면 욕하는 상전. 아, 그렇죠. 아유. 가면 전혀 처가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상전도 나만 상전이야. 장인, 장모가 나를 상전으로 대우를 해주진 않아요. 뭔지 알아. 난 그걸 알아. 그냥 내 스스로가 상전이야.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고 장인 장모님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내가 아 괜찮습니다 아버님 여기 아니지 이러면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인은 상전이라고 하는데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회는 상전이 되면 안 돼요. 역사 속에 있어요. 상전이 되면 어느 순간 지도세도 모르게 수청 나가요. 아, 왕들이 그렇죠. 다 죽었어. 맞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차라리 봉으로 오래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차라리 봉 노릇하면서 살아야지 상전으로 존재하다가는 어느 날 수청 나가고 중전의 식구들이 그렇죠. 왕을 독살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 다른 왕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쳐갔지 보면 어지럽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예. 근데 아마 이제 네. 그 한병 선생님과 건단섭 어머님 사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어떻게 저런 사이가 가능할까? 아, 해설도 나 코멘터리 나왔습니다. 예. 사실은 함 선생님과 사모님 사이를 저희 부부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실상을 아니까. 네. 저는 정말 한병 선생님과 그 장모님 사이는 너무나 이상적인 사이입니다. 아~ 그 이유는 일단 함 선생님이 너무 뻔뻔하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늘 집밥을 얻어먹고 그 뒤에 동생이 익대 삼촌이라고 있어요. 익대 삼촌도 끌고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자기 친동생을 쳐갔지. 왜냐면 이제 그렇죠. 나랑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 나니까 내가 다들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픽업해서 같이 가서 이제 지금 뻔뻔한 얘기하는데 뭘 설명을 하세요? 이거 처갓집 대집에 대화를 저는 어떻게 대학생이 그렇게 뻔뻔하게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가서 자기만 가서 하루에 두 끼 세 끼 주말에는 두 세 끼 얻어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뻔뻔한데 동생까지 뒤에 데리고 들어가서 내 동생 집밥 못 먹으니까 하고 거기에 장대만한 키에 총각 두 명이 들어 누워 있고 그렇게 총각 시절을 보낸 거예요. 완전 인대였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 딱 갔어. 나 결혼하는데 어머니 얼마 주실래?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 맞아. 결혼 자금 미리 달라고. 그게 이제 혈액의식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 어차피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도 뭐 딸을 키워놨으면 시집을 갈 때 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집을 팔아 달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가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그러면 그걸 않지, 주시면 제가 알아서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해서 요긴하게 쓰겠다. 네, 딸을 고생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쓰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한테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와이프 이름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얻어 쓴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도둑놈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에 뭐가 있으면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내 돈을 받은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뻔뻔하게 장모님한테 가서 총각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런 사회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총각 때부터 이렇게 그렇죠. 계속 악내를 그렇죠. 하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 거예요. 방송에 편집 이상하게 하면 완전 쓰레기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거 파 사야 돼. 파도 사야 돼? 왜? 엄니가 파 없다고 그랬어. 파 없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니 많이 봐온 장보는 숨씨야. 안 사봤으면 뭐 사야 되는지 모르지. 야 말은 오이채도 좀 넣어서 먹어야지. 되게 따뜻하다. 그다음에 애호박도 하나 주세요. 그렇지 호박. 네. 호박. 그러면 돈은 형이 낼 게 아니야? 아니지 네가 낼 게지. 왜? 내가 왜 내? 네? 내가 왜 내? 나는 돈 다 달고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둘이서 내가 지금 손님인데 서로 안 내려고 내가 손님이래 장 보러 와가지고 아 너무 웃겨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는 내가 지금 손님인데 아니지 내가 손님이지 11,500원? 내가 손님이지 무슨 소리야 그럼 전화하면 아예 들지도 않잖아 자 그때 집에선 그러니까 하여간 덕분에 결혼했어 엄마 덕분에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건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은영 아빠도 싹싹하기도 하고 곱고 연하고 입에 혀처럼 진짜 부드러웠다고요. 연애할 때니까 당연히 그렇지. 혀가 딱딱해지셨어. 굳었어. 혀가 굳었어. 살아보니까 자기 일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패가 없었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다 잘 돼서 그런지 의견이 너무 강하더라고 나는 사실은. 의견이 강하고 그다음에 너무 재미가 없어. 아이고. 그래서 최홍님을 좋아하는 거야. 네, 좋아해 맞아요. 의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재미가 없어. 그 한 번은 제주도를 둘이 갔잖아 엄마. 제주도를 갔는데 해변을 이렇게 걷는데 참 좋더라고. 애들도 안 데리고 둘이 갔어. 파도가 막 치고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해. 여하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원인을 떠나서 파도 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다 자연이 너무 신비로워. 너무 아름다워네. 이랬다. 네, 이랬다. 설마.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지 알아? 이건 신기한 게 아니야. 합리적인 설명이 들어가는군요. 다 내일이야? 나 진짜 너는 전자 광자까지 나와서 물 설명하는데 내가 정말 광자는 뭐야? 전자는 알겠는데 원자 전자 아 너무 웃기다. 괜찮아. 그 이제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가리켜야 돼 만장굴에 갔다
그럼 만장굴에 이 앞에 뭐 써있잖아. 너비가 얼마, 길이가 얼마 이래. 그럼 그 앞에서 읽어요. 읽고 들어가면 아, 대부분 잊어버리지 당연히.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비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기억 못해. 애가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나가라 그래. 다시. 어머 어머. 오 보고 대박. 아니 그러니 그 제주도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그치. 아유. 그래도 그만한 남편 없어. 아유 없는 거 알아 나도 그만한 남편 없어. 아유 없는 거 알아. 장모들 근데 엄마들 멘트는 다 저래. 다 저만한 남편 없어.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나머지 저런 남편을 가지고 뭐 살고 싶으니 안 살고 싶으니 아유 나한테 와서 그랬잖아. 엄마 그거 그런 말 누구나 하고 싶다. 뭐 하는 거지. 싸우고. 네가 불만이 많은 여자 같아. 네가 불만이 많은 여자 같아. 왜냐면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함서방도. 돈을 그렇게 벌어다 주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아유 신랑은 참 잘 만났는데 우리 딸이 성질이 좀 못됐구나 내 속으로 그랬어. 완전 사위 편이 완전 사위 편인데 사위로서 100점 만점에 점수 준다면 몇 점? 글쎄 제가 불평하는 거 빼고 사위 점수 자 점수 아니니까. 점수는? 90점, 95점, 90점, 95점. 오~ 그럼 만점인 거야. 90점, 95점. 그건 자기 저 처가 만날 불평을 하니까 그거 5점 봐야지. 100점짜리 사위인데 어쩔 수 없지. 1등 사위지 싶어. 아우 사위를 정말 사랑하신다. 장모님의 인정이 아유 제일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오신 게 딱 인정되는 그런 그럼요. 처남이 왜? 제가 미국에서 하던 일이 이제 골프 가르치는 거 외에 이 장애자 골프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제 자신이 소아마비를 알았으니까. 미국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내가 이걸 미국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본국에는 한국, 우리 장애자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온 건데 그 동기는 한국병 원장이 맞아요. 한국병 원장이 맞아요. 어? 그 동기는 한국병 원장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34년, 30몇 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여기 그 인적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내가 가게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아마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은 바가 되게 컸죠. 저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잠깐만. 왜 그러냐면 그 우리 큰 처남이 아주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장애가 아주 심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골프를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티칭 프로로 활동을 쭉 PGA 프로로 활동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30몇 년을 부모랑 떨어져 있었고 엄마는 나이가 많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 장인 돌아가실 때도 임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구 초심이 있나 봐. 자꾸 이제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좀 있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재주가 있고 배운 게 있고 능력이 되면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좀 장애인 골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하고 한국에 나와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걸 우리 마누라는 싫어해요. 왜요? 부담스럽다는 거야. 처가 팀 일에 많이. 내가 그 일에 관여해서 뭐 하면 또 당신이 누굴 만나서 부탁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복잡한데 왜 나서느냐. 잘못되면 또 어떻게 책임질 그렇지. 거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일인데도. 저희 부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한미평 원장님을 참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렇죠. 한나이죠. 최홍익 씨 누구 네. 쪽에. 예.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 네.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처남이라는 거예요. 네. 처남을 형이 그래 처남을 도와준다 치자 그럼 형이 매장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뭐든지 모든 게 돈이 결부가 돼야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할 거야. 형이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 형을 내가 존경을 안 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처남이잖아.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건 맞네. 든든하고
정말, 야, 대단하다. 처칠의 보험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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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면 정말 함익병 선생님이 너무 멋진 사람으로 비춰져요. 정말 함익병 선생님이 너무 멋진 사람으로 비춰져요. 함익병 저격수 나섰다고. 의자를 보시면 강미영 사모님이 저 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조차도 딸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너는 불만이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 입장은 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도영 쌤의 첫 번째 학생은요. 요에스터요. 네. 아, 제자수요? 네. 소개를 시켰지 일단. 네. 두 번째 학생은요. 홍해걸. 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주변을 너무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두부가 오니까 홍 기자하고 에스터 쌤 내려오라고. 그래서 사모님은 또 막 음식을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찡. 네, 학생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한테도 갓 지은 밥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박아서 멍이 생기죠. 한 선생님 직업이 피부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멍 생기면 멍크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걸 챙겨 주셔야죠. 왜? 내일 모레 동침이 VCR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이 여기에 혹이 생기든 아니든 그냥 자기 책임하게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무리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모님 아이스팩 되는 거는 홍해걸 기자가 그다음에 쫓아 내려가서 멍크림은 제가 가지고 오니까 막이다. 아무리 돈 잘 벌어주고 어머니한테 잘해도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신이 참 있잖아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야. 참 있잖아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야. 나는 정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 사실 이해가 안 가. 정말 배부른 소리예요. 그럼 좋아요. 함익병 원장님이 뭘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도 못 맞추고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재미없는데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고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사는 함익병 원장 사는 게 좋으냐. 나같이 재미있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경제적으로 저희 결정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저희 이미 결정했는데요. 우리 할 때는 평생 롤러코스터 이렇게 많이 타면 좀 차려. 아니에요.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게 낫겠느냐. 이런 남자가 솔직히 말하면 어딨어. 어딨어. 네? 아니 잠깐만. 아니 형님 잠깐만요. 이런 남자가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 시켜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안 사람이 이게. 아니 정말로. 아니 예. 좋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대면해가지고 나빠진 게 있어. 좋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대면해가지고 나빠진 게 있어. 형님 씨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금 비교 우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배부른 거예요. 사실 좀 차갑더라도 왜 우리 오빠가 당연하지. 30몇 년 만에 고국에 와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가운 내 남편이 낫지. 아우 어떻게 돕고 싶은데 말만 하는 남편 아무리 따뜻한 남편보다는 그건 강미영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거꾸로 사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아랫집에 여에스터 홍해걸부터 하면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미안하지. 미안하고 부담스럽다. 세상 살면서 다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자, 아까 그렇게 사는 거지. 저희가 그게 그 지금 그 선생님 도영 선생님 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까 얘기할래요. 봤거든요. 예, 계속 볼게요. 얘가 길어졌었어요. 근데 입병 하나 고맙다 진짜. 어머, 저봐. 저봐. 어야, 언니야. 여러 진짜 저게. 나 어떻게? 너 없었으면 내가 한국에 올 생각도 뭐 안 했을지도 몰라.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그러잖아. 보낼 사람 보내고 올 사람 와야 된다. 어머 이거 어떡해. 고맙지 진짜로. 아유. 뭐 이렇게 많이 사가져 오느라고 여탄할까? 아유 시장을 보러 갔더니 이게 없는 게 많아요. 네. 오늘은 해물국수가 아니라 야채 국수로 먹어야 될 판이야. 어머 그래도 뭘 과일 잘라놓고 하셨다. 고맙다 우리는 소스는 쓰세요. 국수 여기. 아이고 또 여기서도 밥 하시네. 국수. 저 보세요 저렇게 맨날 고생하네. 아들이 좋기는 좋아. 딱 보더니 전을 사더라고. 저요?
눈물 흘리시라고? 살 띠룩띠룩 치시라고? 살 또 살 얘기다. 잘 드시네요. 절편 맛있어. 뚝뚝뚝뚝뚝 맛있어. 아, 진짜 떡. 아, 전도 드시고. 잘 드시네. 잘 드세요. 잘 드시네. 사위는 떡을 사왔고 아들은 전을 사왔어. 야, 전대 떡. 여기서 대결을. 야, 진짜 뭐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오! 사위가. 저는 자주 보니까. 좋아하는 걸 아니까 사위하고 상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보면은 사위를 더 가깝게 생겨 들어가나 봐요 내가. 그래서 이 솔직한 얘기예요. 저건 떨어져 있는 아들이라. 아 맞아. 아니 옆에 있으니까 말은 안 돼.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웃음으로. 옛날에 장모님이 옛날 나랑 같이 그 방송 한참 할 때 몸무게를 80kg 초반대로 뺐어요. 오케이. 그만큼만 빼주시라고. 저기 가면 돼, 중앙공원. 아, 근데 술이 차서 못 가겠어. 아, 엄마가 가셔야 된대. 아니, 그래서 여기 소견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을 좀 가보려고. 아니, 가도 결론은 똑같아. 엄마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건강검진 했거든.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 이상 없어도 살 빼시면 돼요. 숨 차거든. 살 빼세요. 다리 붓는다니까. 살 빼세요. 다리 붓는다니까. 살을 빼시라고. 붓는 거하고 살하고는 다르지. 아니요. 아니, 부종이 있다 그랬어, 뭘. 살이 쪄서 부종이 생겨. 임파선 좀 부종이래. 살 빼시면 다 빠져요. 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 어쩜 저렇게 너무 웃기 떠오르는 거야. 와, 너무 웃기 떠오르는 거야. 그럼 굶어. 아니죠. 국민경에 저기 가시라니까요. 저기 중앙공원. 아이, 거기까지 갔는데 한 번 갔다 혼났어. 힘들어서. 거기 힘이 들어야 살이 빠지지. 아이, 그래서 그냥 안 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거 같은 영상 야. 아니죠? 야. 이제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제가 용돈을 올려드릴게요. 그 좀 네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듣고 계시면 내가 얘기하면 짜증내지. 화내. 그치. 왜냐면 아들이거든. 나는 사위고. 지 건너잖아. 사위한테 화는 못 내지. 근데 저게 다 위하는 말씀 말이잖아. 나들은 머리는 잘 접대는 이제 저 전신은 맞장하고 이제 못 걷고 하면은 요양원에 갈 거래. 나를 보낼 거래요. 보냈는데 누가, 거기 가서 누가, 정신은 말똥말똥해가 깨끗하니까 말똥말똥하고 몸은 못 쓰고 요양원에 들어놓 있어 보래요. 얼마나 한심한가. 별의별 얘기 다 고통스러운가. 그 생각을 하고 걸으라 이거예요. 저 보통 딸이 저러는데.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장모님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왜냐면 저 딸들이 저러잖아.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얘기했어. 예. 딸이 아니고? 아니요. 딸이나 우리 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죠.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사실 그럴 것 같거든요. 두려워. 사위가 요양원. 아, 너무 귀여워. 요양원에 보낼까 봐. 요양원 보낼 거 아니. 잠깐만 이렇게 좀 세워. 잠깐만 끌어주세요. 요양원 보내실 건가? 예. 와, 장모님이 수영을 되게 잘해요. 그럼 수영하셔야지. 근데 수영을 지금 못한 지가 몇 달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화기가 안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잘 드세요. 먹는 양 일정한데 운동량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맞아. 살이 찌니까 걷기는 더 힘들고 아니 언제 수영장이 다시 열릴지는 몰라요. 집 앞에 나가면 중앙공원이라고 바로 앞이에요. 안 걸어. 근데 걷기는 힘들죠. 알죠. 귀찮고 힘든 거야. 근데 아들이나 딸은 그러면 바로 화를 내요. 그럼요. 네. 근데 사위는 한치 건너 그래도 손님이니까 실은 내색은 못 하시고 그래도 뭐 나가자 그러면 이제 신용으로라도 몇 발자국 걸으신다고. 저 진짜 안 걸으시면은 정신만 말짱하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내 얘기하는 악담을 게 그냥 엄포시죠. 아, 그러면 이제 집에서 모시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떡을 하나 줬잖아요. 저기 갔다 와서 살 빼시면 내가 용돈 올려드리겠다고. 근데 그건 안 하신다는 거야. 귀찮은 거예요. 뭐 제대로 하면 안 아파. 웬 국수 이렇게 많이 가져오냐. 은희 아빠는 이거 더 먹어야 돼. 이거 밥을 너무 그 잘하시나 봐, 뚝딱뚝딱. 나는 안 먹어도 얼마 없어. 빨리 드셔요. 괜히 또 얼마 안 돼요. 다음에 잔뜩 드시지 마시고. 아, 맛있겠다. 저렇게 맛있게 해드리면서 조금 드시라고 그러면은 진짜 잘 드셔. 아들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 눈치 봐? 왜 안 드셔? 왜 안 드셔? 할 텐데. 아들이 살 같아. 아들이.
맛있을까 설거지는 알아서. 아, 되게 타이어다다. 어, 걱정하지 마. 저 문영 오빠는 알아서 둘 중에 한 명이 할게. 엄마, 엄마도 해야지. 엄마 젊잖아. 난 엄마가 제일 젊은 것 같아, 항상. 기억력이 너무 좋아. 어, 내가 볼 때는 같아. 젊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뇌를 많이 안 쓰세요. 아, 젊어서 안 해도 될 얘기. 안 해도 될 아유, 아까 장 보면서 센스도 좀 사시지, 아우. 센스 안 샀어. 센스 안 샀어. 아유, 아유. 내가 볼 때는 젊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뇌를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청년이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운동을 많이 했던데 왜? 운동을 못 가요, 여기도 좀 나가면서. 아니, 여기는 지금 늙어서 못 가고 숨차서. 운동은 나도 많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계속 반복이.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병원에 가보려고 그런다니까. 아, 가봐야 이상 없다니까요. 장모님은 병원 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 피부과가 뭘 알아? 아이, 피부과가 뭘 알아? 아이, 피부과가 뭘 알아? 피부과가 뭘 알아? 아이, 피부과가 뭘 알아? 아니요. 피부는 당연히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물론 나는 그 함 선생님의 진심은 알아요. 운동을 해야지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어, 그렇다는 게 이제 자꾸 돌아가는 거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아프셨을 때 저희 아빠가 그 병상에서 아픈데 운동하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때 그러다 얼마 못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어차피 너무 아파서 돌아가실 분한테 운동을 뭐 하려고 권했나.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려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연세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숨이 차서 못한다라는 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그렇게 막 푸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네 똑바로 들었다가 발딱 일어나 봐. 아, 전 뭐든지 다 해요, 아직까지. 아, 여기서 해봐. 모르리요. 갑자기 또 불신 푸시는 모르리요. 엄마랑 시합해보래. 그거 엄마 그거 자랑하려고 저기 그런가. 저기 설거지하는 걸 하죠, 그럼 그걸로. 아니, 사람 설거지 아니 나는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 아, 네. 바닥에 들어놓지를 못하잖아. 여기 들어놓으세요, 그럼. 여기 들어놓으면 되지. 네, 여기 들어놓으세요. 그럼 내 얘기를 뭘로 하는데? 설거지, 지는 사람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몇 번? 장문이 10번 하면 내가 100번 할게. 아까 바닥 일어날까요? 장모님하고 설거지 내기. 그걸 진짜로 해봐요. 하신다고. 아이고, 그때나 못했네. 모르겠네. 괜히 왜 얘기를 해가지고 잘하면 그래. 일단 해보세요. 일어나서는 한번 해봐. 안 빠져. 그 얘기는 해가지고 잘하면 그래. 아니, 그거 뭐 딴 걸로 했어요. 야. 오, 하시겠네. 박수를 네. 하신대. 아니야. 아이고. 아니, 그거 뭐 딴 걸로 했어요. 가벼우시네, 몸이. 오! 와! 그거 딴 걸로 했어요. 강씨 수준인데요. 강씨 수준. 이렇게 빨리 하신다고? 유연하시네. 아니, 안 잡는데도. 네 번. 잘하네. 다섯. 여섯. 대박. 아니 건전지 선전인 줄. 그래 지나 그랬지. 열다섯. 걸으실 수 있어. 열여섯. 아, 그 수영을 잘하셔서 그게 있나 봐. 운동을. 폐활량이 좋으신 거야. 네. 장모님이 최대 나왔어요? 그게? 18. 얘 너무 막 망가지겠다. 어. 어, 나 못 일어나. 이렇게. 어? 나는 못 일어나겠어. 아, 저기서 왜 저러고. 저 여기서. 복근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 힘드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무 서운이 오하잖아. 사기 치지 말라고. 어떻게 알아, 그러면. 원래 아니, 그냥 똑바로 팔을 이렇게 똑바로 해가지고. 그게 더 쉬워. 어머님이 가르치고. 엄마 쿠션에서 이렇게 일어나. 내가 저기서부터 불편하지, 저는. 엄마 여기 앉고. 아유, 설거지 난 절대 못하지. 나 설거지 안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몇 번 해야지 설거지를 안 하지. 어머님 몇 개 하신 거예요? 18개인가 하시던데요.
와. 이게 더 쉽지. 바닥이 편하니까. 근데 쟤는 그저 종아리하고 이목 쪽이 들고 어머니가 훨씬 잘하셨어. 앞으로 더 많이 굽히시고. 엄니는 안 들린다고. 구부러진다. 내가 200분을 못했으니까. 근데 설거지 누가 해? 설거지 내가 누가? 난 200분을 해야 되거든. 200분은 못하지. 아니 내가 200번을 하라고. 아니 내가 10배를 한다 그러니까 10배는 못했잖아. 어 그렇다는 얘기야. 네, 맞지 이제. 그러면. 이기셨어. 굉장히 유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좀 누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 하면 하실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라고. 맞아 맞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엄마들은 누가 해야 돼. 옆에서 같이 해야 돼. 장모님은 사위가 부엌에 들어와 있는 거. 아, 우리 장모님 그냥 편하게 잘 보세요. 네,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네. 아유 그래도 내가 이게 저기 준비한 거 안 주고 가면 욕 먹잖아. 그럼 뭐 아이 그 상품권 드린다고 엄마 얼마다. 아이고 신까진 가서 살라니 그러네. 그럼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안 나와도 그렇지. 언니 이렇게 오면 되지. 가만히 받으시라고. 아니 이게 안 올라오면 두드려고. 일단 언니 손에 넘어가면 아들이 뺏으려고. 그렇지 아들한테 가지. 아이고 확실히 쉬어봐야 되겠네. 진짜 야. 뭘 많이 아니다. 아이 그 정도면 하나. 나도 좀 돈 못 벌어. 아드님 보세요. 가난하지? 응 나도 힘들어. 옛날 같지 않아요. 다섯 개네. 지난번에도 이런 거 받아봤네. 제가 잘 주잖아. 가끔. 절대로 돌려주지 마요. 엄마 안 줘. 엄마는 들어가면 끝이야. 안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아니. 아 그러니까 저기 큰아들 왔으니까 둘이 손잡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걸어 다니시라고. 아이 고마워. 근데 사위니까 그걸 주지 누가 주겠어. 그렇지. 사위 모델비 남이면 안 주지. 딸은 더 안 줘요. 아니 더 안 줘 진짜 그거는. 안 해. 안 해. 네. 딸은 더 안 줘 원래. 사위니까 받아. 그럼요. 어머니는 야. 진짜 사위 갖다가면 기분 진짜 좋겠다. 진짜. 놀아줘, 뭐 돈 줘. 몇 시간이라도 자기 가족, 처지 뭐 나는 딸이니까 아무래도 딸 편은 같이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양재천을 걷는다든가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게 조금은 좀 그래요. 아쉬워. 괜찮아요, 사위? 예. 장모님 얘기하거나 그럴 때도 저희 장모님 특집도 했었었잖아요. 선수님한테 또 장모님이 지난 불과 며칠 안 됐죠.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사실 그래서 한병 원장님이 굉장히 수척해 보이시는 게 또 장례식장에서 계속 그치 다 챙기고 장모님을 다 모시고 끝까지. 네. 근데 이 가만히 있다고 딴 얘기도 아니고 오늘 계속 장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그치. 계속 생각이 나겠어요. 네, 나죠. 조심스럽죠. 네, 이제 92살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다행인지 어쨌든 백수는 못 하셨지만 두 달 전에 진단 받았어요. 네. 진단 받았을 때 그냥 좀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다 그래서 진단 받았는데 말기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떤 그래. 다행이냐면 뭐 5년 전에 좀 조기 발견해서 수술했으면 7년을 그러면 암 환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삶의 하게 되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무릎이 좀 불편해서 그 정도 그래서 진단받고 그렇다 한 6개월, 1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건강 상태가 좋아.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약간 진통제 드시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3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배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게 난 그때 또 골프 치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뭐 어찌됐든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빨리 응급실에 왔고 모시고 보니까 이제 복막염이 생겨서 너무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하고 그냥 몰핀으로 통증만 조절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뭐 오래 끌면 되게 오래 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모님 성격대로 사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말 딱 36시간 병원에 있다가 사위 중에도 여러 사위가 있지만 저렇게 국민 사위를 둔 그 어머님 정말 정말 좋은 데 가셨을 거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사위와 딸과 자손들 정말 축복하셨을 겁니다. 최고였어요. 다 보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손주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대단한 그것도 거. 행복이야. 손주까지. 영상이 참, 있다고요? 응?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희 팀이. 아이고, 어떡해? 아, 지금 말해요. 네. 함유병 장목 권난섭입니다. 그럼 돼요. 왜 나는 떡을 사왔지? 장모님 드시라고? 살기를 들쭉시라고? 아이 고마워. 근데 사위니까 그걸 주지 누가 주겠어? 그래. 이제 자기가 강의를 좀 많이 댕겨 지방으로. 네. 이제 저 바닷가나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이 먼 데는 관광할 수가 있으니까 꼭 차에다 데리고 가요. 나도 데리고 가고. 근데 또 내가 이제 고마운 거는 나이도 많잖아요. 또 못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창피하지를 않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유지가 나오면 인사시키고. 아유, 그럼 좀 창피하지 않을까. 나는 참 몸둘 바를 모르는데 그런 점이 너무 고마워요. 또. 아유. 몇 시간이라도 자기 가족, 처지, 뭐 나는 딸이니까 아무래도 딸 편은 같이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양재천을 걷는다든가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게 조금은 좀 그래요. 아쉬워. 괜찮아요, 사위. 아! 아유. 아유. 야. 아, 이렇게 영상 보니까 동정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전에 이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 모시고 이제 봉화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꼭 갔다 와야 되겠다 텐데. 그 사이 골프를 서너 번 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안 쳐도 되는 골프인데 그때 갔으면 되는데. 선생님, 100살까지 사시다가 가셔도 아쉬워. 뭔가 아쉬움이 그래, 있어요. 맞아. 근데 너무 좋은 데 가셨을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도 너무 밝고.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다고 내가 그 어른의 소지품을 조금만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네. 마음 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봉화는 한번 꼭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못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아유, 앞으로 봉화 근처만 가도 선생님도 오시겠네요. 저렇게 잘하신 분도. 정말 힘드세요. 네. 아, 우리 동치미는 영상이 나오니까 와, 그것도 좋다. 너무 좋네요. 아, 저 영상 때문이라도 이유 없이 드라이브 가셔야 되겠네요. 가야겠네, 진짜. 가야겠네.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